안녕. 저희 마트를 가는 길입니다. 개은이 형 조식 먹었다 했는데 저랑 강민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방금 깼어요. 저희 한 새벽 4시까지 네. 고민했거든요. 나가서 뭐 먹을까? 한 시간 기다리다 갈까? 조식이 한 시간 반 뒤에 열리는데 이게 맞나 하다가 그냥 참고 잤더니 엄청 배고파요. 네, 형 자야 돼요 했어서. 그냥 아이스티 사달라 했으니까 네. 어쩔 수 없죠. 아이스티. 찬이 형이 원하는 맛은 아닐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맛있게 먹어요. 대피만 나라고. 그래. 이거? 이거 쟁여두고. 그래, 이거 무조건 먹어, 이거. 여러분, 이게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시리얼이에요. 이거 그럼 이거 살려면 우유도. 멤버들이 좋아하더라고. 내 입맛에 안 맞더라고. 아니면 요거 실컷 먹어봤으니까 딴 거 도전해봐. 두 개 사, 두 개. 이거 무조건 먹어.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건. 이런 거? 아,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이쁘지. 남편 짤. 저희 얼추 장을 다 봤는데 네. 뭘 샀는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는 게 아니라 강민이 모자고요. 시리얼들. 이거 호영이 형이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저번 미주 투어 때 돌풍을 불러일으킨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 시리얼이랑 같이 먹을 우유. 이게 특이한 게 크림을 찍어 먹는 오레오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한번 사봤고. 찬이 형의 아이스티. 일단 첫 마트 장보기. 대부분 식료품으로 샀습니다. 끝. 자, 오늘 멤버들과 네. 밥 먹으러 왔습니다. 베들렘 식당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오늘 용석 씨 귀여운 비닐 쓰고 오셨어요. 네, 맛있어요. 귀비. 근데 요즘 귀비 안 느껴져. 이게 뭐냐고? 네. 먹어봐야 이게. 치킨이야? 치킨이냐고? 먹어봐봐. 뭔 맛이 나? 치킨이네. 진짜 진심이야? 가슴이. 남친 어떻게 하냐? 이거야. 먹어. 먹어. 아. 너무 가식적이잖아. 해보세요. 아, 따라 해봐. 모이 주는 거 아니야? 장난 아니고. 깎아줄 때도 장문이 같더라. 뭐 묻었다 뭐 이러겠지. 좀 먹어. 와이퍼 닦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와이프야. 미국의 생일. 미국에서 합숙이 끝났어요. 네. 네. 민철 씨 생일. 민철 씨 생일.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치얼스. 근데 확실히 미국에 있으니까 이 생일이 애매하더라고. 이 트위터에다가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실감이 안 나. 한국 끝날 대로 맞춰서 올려야 되나? 미국 끝날 대로 맞춰서 올려야 되나? 치얼. 네. 한국에 없는 마운틴듀. 이거 새로운 거예요. 다크 블루. 다크 베리. 다크 베리. 다크 베리. 네. 인서트 기억 있다 해야지. 인서트는 됐어. 좀 멀리서 오케이 컷. 오케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나 이제 스테이크 먹어야지. 저희가 이제 민찬이 형 오늘 생일이잖아요? 네. 생일 케이크를 예약해놨어요. 버스데이 케이크를. 다 나와! 우와! 진짜 나왔어요! 와, 좋아. 줌 땡겨봐. 줌 마우 대박. Very, very. 와! 베들레헴 전광판에서 베리 베리가 나왔습니다. 짠! 와, 진짜. 와. 우리 여기 있습니다. 민찬이 케이크를 받으러 가봅시다. 예. 다른 길에 있었나 봐요. 네. 아유 진짜. 그만. 현우 그만.
맛있는 게. 민찬이 몰라요 이 사실을. 그래서 아까 전에 기현이랑 틱톡시계 영상 안무 알려주는데 민찬이가 받은 거야 전화를. 그래서 야 민찬아 빨리 와. 나 10분 안에 잠들 것 같아. 아니야 7시에까지 해놓고 7시에 아 잠들 것 같아. 아 7시에 나오니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저희 그러면 라이브 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세븐 어라운드 코너 컨비니언스 어라운드 코너 애틀랜타 도착했습니다. 도착. 예. 네, 저희는 지금 밥 먹으러 타이 식당을 갈 거예요. 네. 타식. 아, 너 내가 이렇게 와 이거 키자마자 이제 말했거든 이게. 진짜 산적인 남자다 진짜. 너 내가 낼게 이제. 아싸. 180불로 형이 낸다는 뜻이 말이야. 난 맞아. 그러면 좀 뭐 더 시키자. 지금 저희가 물을 시켰는데 보트를 달라 했는데 이게 하나에 6불이래요. 세 명이 왔는데 심지어 앞에 있는 거 다 뺐거든요. 네. 아, 그래서 지금 18불의 초과 비용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그래도 맛있게 먹고 나중에 계산을 따로 하면 되니까. 먹어봤자 14불 정도 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 2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는 형이 내주겠습니다. 180불을 내신다 느낌. 초과 금액만 낸다 하셨어요. 좀 더 시키자고. 그래 초과를 더 시키면 되잖아. 야 진짜 똑똑하다. 저희 메뉴를 여러 개 시켜서 공유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와 맛있다. 소스 맛있네. 내가 생각한 소스 아니네.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먹을래? 귀엽다. 맛있지? 네. 몽환 씨, 네? 어제 인터뷰 보니까 아 말씀했어 말하고 있는데 어제 인터뷰 보니까 네 그 영어 좀 하시던데 네. 한번 해주시죠 영어. Hello, my name is Dong Han. Ladies and gentlemen, yes, we have to warn the Samsung bees. Samsung bees? 이렇게 됨. Yes, 다 찢어졌어. 다 찢어져. 그만 가스. 그만 가스. 그만 가스. 돈 가스. 네. Keep walking. 황민 씨. 네. 오늘 비 선배님 같은데 한번 비 선배님 그 아까 그거 보여주시죠. 괜찮아요. 선물. 선물까지는 아니고 사다달라 해가지고 요청받아가지고 삽니다. 이거 굳이 사다달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냉가리움 레비오사. 저희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앞에 있는 시리 워크에 왔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피자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유니버설 안에 피자 베이커리에 왔는데요. 네. 마르게리따랑 치즈랑 페퍼로니 이렇게 세 개 시켜봤습니다. 마르게리따가 너무 기대되겠다.
자꾸 그러면 내가 페퍼로니? 안녕. 네. 오늘은 이제 올란도에서 공연이 끝나고 피자를 먹으러 왔는데 너무 기대돼요. 그냥 오늘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신나게 놀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즈 하나 없어요, 치즈. 안녕. 안녕. 저희가 이제 여기 샌 안토니오에 도착했는데요. 몰을 한번 가볼라 합니다. 네. 주 목적은 그거죠. 뭐예요? 저희가 이제 티타임. 티타임이죠. 매일 갖기 위해서 호텔에서 갖기 위해서 스타벅스에 가는 게 주 목적인데. 네. 그 중간중간 이제 몰도 들리고 밥도 먹고 주변에 베스트 10을 찾아놨어요 제가. 베스트 10. 예. 그 때문에 일단 몰로 가시죠. 자, 저희가 백화점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넓어요. 지금 나오니까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스테이크 뭔가 찾아놨어요. 네,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밥 먹으러 갑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새가 진짜 많이 날아다니네. 보통 좀비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있는 장면 나오던데. 또 맞으면 복권 사러 가야 되는데 이거.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 무슨 색깔이? 네, 무슨 뭐가? 껍데기 없는지? 다 날아갔어. 몰라요. 저희 멤버들이 그 등장. 안녕. 맛있어. 네. 미쳤다. 진짜 보여. 그래? 1 water 1 lemonade 티는 네. 약간 달아야 돼. 왜요? 난 넣고도 약간 달게 했어. 좋아요. 어떤데? 저는 레모네이드 피치 티, 연어코는 그냥 피치 티. 아이스 티 치얼스. 원래는 핫티를 마시는데 네. 여기가 덥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티 타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러고 우리 노래를 듣지. 무슨 노래를 듣지? 딱 노래 듣는 게 있죠. 제가 틀겠습니다. 아, 릴렉스 되는구만. 좋아. 저희는 항상 이렇게 노래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커플룩인데? 그러니까 저 이렇게 노래 들으면 저희는 티타임을 가지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미국에선 처음이네요. 티타임. 아, 너무 정신 없었어요. 네. 너무 바빴고 그리고 내일 쉬기 때문에 오늘 티타임을 가질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Have nice tea time. Tea time. 약간 오글거리게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킴밖에. 너가 한번 해봐. 어떻게 할까? 오늘도 수고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 못 참겠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오수. 이렇게. 오 괜찮은데? 그지. 오늘도 수고했어요. 오수. 안녕. 이거 너무 예뻐요. 하나 사줄까요? 네. 이거 작업실에 갖다 놓고 싶어. 네. 섬뜩하겠다. 무서워 이거. 형 그러다 그 악상이 안 떠오를 때 갑자기 걔가 나와가지고 노래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지. 갑자기 기가 막히게 탑라인 뽑. 하나 살까요? 사고 싶어요. 집으로 이거나 씹어 먹을 건데. 비스킷처럼. 그래? 버터를? 그럼 이거 너 집어 먹는 걸로 하고. 아, 딱
운 좋은 줄 알아라. 후식으로 이건 안 먹어요. 오케이. 가져가시죠. 운 좋은 줄 알아라. 좀 먹으니까 배불러지는데? 아니 뭐래니? 배고파지는데? 뭐래니? 이거 걸으니까. 궁금해 이거. 먹으니까 배불러지는데. 했다가 먹으니까 배고파지는데. 먹으니까 배불러지는데 너무 맞는 말이고. 먹으니까 배고파지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가까워지긴 했고. 걸으니까 배고파지. 재밌었어. 끝. 예. 환영 버리고 나왔어. 예, 네, 저희 형 버리고 왔어요. 사실 더 버릴 수 있었는데 봐줬죠. 맞아요, 좀 봐줬어요. 왜 나를 버리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버려지셨나요? 당신들이 날 버렸기 때문이죠. 아니네요. 아이, 아이. 원, 투. 뚜뚜뚜뚜뚜.